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뚱땡이 선생님 최원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뚱땡이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고 간단하고 쉬운 한국어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예문을 보겠습니다. 민수가 영희에게 물어봤어요. 영희야, 어제 간 한국 식당 어땠어? 맛있었어? 영희가 아니, 그 식당 맛없어.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별로예요. 별로예요. 원래 별로라는 단어는요, 콤람 이런 뜻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요,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 전부 다 별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.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별로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. 어제 그 영화 재미있었어? 아니, 별로야. 오늘 기분 어때? 별로예요. 오늘 날씨가 어때요? 날씨가 별로예요. 자, 어떻습니까? 엄청 간단하죠?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부터는 한 단어, 별로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다 괜찮습니다. 여러분도 이 별로예요 표현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.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